귀한 천사 가브리엘. 어느 밤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답니다. 우리도 그 기쁨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이 춥다. 그자 승주야. 예 형님, 아유 죽어라. 이제 12월 달인데 1월, 2월은 어떻게 됩니까 형님? 아유 죽어라. 아유. 어구 부셔라. 어구 부셔라. 형 저 빛이 보입니까? 저게 무슨 빛이고 형님? 저기 앞에서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천사 아이가? 천사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그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답니다. 좋은 소식이요? 예.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구주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신다고요? 어디서요? 저 2층인가? 저기 1층인가? 1층? 저기 혹시 다윗의 동네라고 아세요? 거기에 말구유의 아기가 누워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요? 예 그럼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봐라 승주야,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을 보러 가자. 빨리 가시지. 아, 가자. 저기 저분 역시 저거 아닐까요? 맞네, 말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있는 거 보니 예수님이시네. 빨리 가봅시다. 아, 가자. 이분이 예수님 맞지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말로 그 천사가 나랑 참말이네. 우리 이런 거 잊지 말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립시다! 올립시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배 드리고 나가서 피고 오랬대. 아니 그러면
왜 말하나 했네. 아 니네 지금 시간 조금 안 돼 있고 좀 아, 말씀을 그냥 끄지. 아 제가 동경한테 관심이 못 가졌네요. 죄송합니다. 승인아. 안녕. 아니 오늘 교회에 교회에 넣어야지 승인아. 소. 승인아 교회 와야지. 소. 아니. 네. 아니. 아니 술 취한 거 아니는데 예배. 안돼 예배 줘요. 그렇지. 네. 하나님 승인아 그냥. 아멘. 네.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신앙 좋은 고등부 석준이하고 이제 갓 중등부가 된 현정인데 만나보겠습니다. 서석준아 너 이거 봐. 아니 와 이 대장이다 대장. 아니 이 회장이에요 회장 이마 회장. 어? 와 이거 본드인데 최고야 이거 최고야. 내가 어? 와 내가 술도 마셔봤고 어? 내가 담배도 피워봤고 어? 내가 여자도 보이지? 내가 클럽에서 여자들이랑도 이빨이 놀아봤는데 어? 웃지마 진짜 이제 웃지 마세요. 거짓말인 줄 아시네. 이게 최고야 이게. 아, 현정아 니는 어쩔 게 있다 이거. 교복을 사서 교복을. 근데 마약을 하고 있어 내가. 아니 이거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무슨 있어? 아니 뭔 상관인데. 아니 그런데 이 마약 아니야 마약. 아 이거 이야 국산이야. 국산 미국산 뭐? 오빠 내볼래? 아니 정신 차리고 이거 하지 말겠어? 아니 오빠 뭐 상관이네.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펴보고 다 해봤다. 근데 이거만 한 게 없다. 오빠가 말한 하나님이 있긴 하나 나한테는 이게 하나님이다. 신경 꺼라. 아, 네. 하나님 우리 고등부의 베스트 커플 윤석, 수현이가 지금 많이 지금 뽀뽀해 보이는데요. 가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윤석, 지금 수현아 그게 말이 돼? 아니 무슨 있어? 현수야 그냥 가. 현수야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아 현수 좀 꺼져라. 아, 아니 우리 그 베스트 프렌드 아니야 어째? 근데 왜 뭐 이건 안 되지? 뭐 무슨 있어? 아 수능 망했어. 올 8등도 떴다고. 한국사 점수보다 등급이 더 높아 이거. 그래서 대학이고 뭐 가겠나? 그냥 죽어버려야 돼 진짜. 아니 근데 뭐 수현이는 뭐 그 공부 못한 건 알고 있는데. 아 근데 그 윤서는 종교 1등 종교 1등. 근데 여기 뭐 망쳤나? 아니 네가 5등급이면 뭐 에이 아니다 임마. 거짓말 이거 그러면 뭐 한 과목에 뭐 타스크 트는 거 그러면? 아니 저
전 과목에서 5개나 틀렸어. 이러면 서울대 의대를 못 풀린다고 연수. 내가 이번에 4수째인데 이거는 죽을 4자인 것 같다 연수. 이것도 네가 믿는 게 하나인데 뜻 맞지? 죽을 4, 죽는 거 맞지? 여기서 자살을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봐봐, 그 네가 수능을 못 쳤어도 대학을 잘 가, 뭐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께 삼기 하셔가지고 그 뭐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이가 좀 해봐 굴지 말고. 아니 그냥 헛소리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같이 끝낼게. 하나님 오늘 그 친구들하고 동생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동생들이 좀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부모님 이혼하셔가지고 술과 친구가 답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규는 담배가 유일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민이는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석준이하고 현정이는 그 나이 마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수하고 수영이는 제 친한 친구인데 수영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유현수 선수자의 기도로 섬은 클럽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자.